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모트라인 햄프리입니다. 예, 저는 김태규 감독입니다. 왜 김태규 감독이라 그래요? 아니, 나도 이름이 있는 사람이니까. 윤성욱입니다. 아, 우리 둘이 리뷰하는 게 처음인가요? 네, 처음이에요. 뭐, 저는 항상 계속 말씀드리고 있지만, 좀 최대한 빨리 괜찮은 리뷰를 하실 수 있을 만한 분을 찾아서, 네, 이 부담스러운 얼굴은 빨리 좀 치워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또 이제 또 카메라를 켰더니 머릿속에 있던 게 점점 이제 하나씩 다 날아가기 시작했어. 빨리 이게 날아가기 전에 감독님이 리드를 빨리 해주세요. 그 우선 우리가 예전에, 네, 지금은 이제 우리가 할 게 아이오닉 하이브리드하고 EV, 네, 전기차, 네, 잖아요. 그냥 아이오닉의 현 위치, 네, 어디까지 온 것 같아요? 아이오닉의 현 위치. 네. 아이오닉의 현 위치를 얘기를 하려면 사실 프리우스를 빼먹을 수가 없어요. 현대에서 프리우스를 굳이 좀 콕 집어가지고 마케팅을 좀 했던 것 같더라고. 근데 뭐 너무나 당연한 얘기죠. 최강자니까. 최강자니까. 사실 하이브리드 시스템에 왜 프리우스를 계속 얘기를 하냐라고 하면은 하이브리드 전용 차종이거든요. 하이브리드 전용. 그치. 뭐 이거 예를 들자면은 뭐 캠리도 하이브리드고 뭐 소나타도 하이브리드가 있고 다 하이브리드가 있는데 제일 중요한 거는 프리우스는 하이브리드 전용 모델로서 처음부터 개발이 된 차량이고. 그럼 프리우스는 그 플랫폼이 그냥 프리우스 전용 플랫폼이에요? 아, 지금 현재 4세대에 와서는 이제 TNGA 플랫폼이라고 해서 도요타가 앞으로 모든 차종에 좀 범용으로 사용할 수 있는 플랫폼을 가지고 4세대는 나왔어요. 네, 4세대는 아무튼 그렇게 개발이 됐는데 아이오닉 같은 경우에는 좀 특별하게 현대에서, 저는 이게 아반떼 플랫폼인 줄 알았어요. 많이 바뀌었다. 아니, 바뀐 정도가 아니라 아반떼 플랫폼을 사용한 게 아니라 하이브리드 전용 플랫폼을 새롭게 개발을 했더라고요. 현대에서. 그럴 수밖에 없다 그러던데? 네, 그럴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이제 배터리의 위치예요. 배터리가 워낙에 대용량 배터리가 들어가는데 기존에 사용하는 플랫폼을 가지고는 사실 이 배터리들을 쑤셔놓을 공간이 없었던 거죠. 네, 그래서 전용, 하이브리드 전용 플랫폼을 가지고, 네, 만들어진 차량이에요. 아이오닉 같은 경우에는. 프리우스도 뭐 4세대에 와서 하이브리드 전용 샤시이긴 한데 하이브리드 전용 샤시가 이제 뭐 프리우스에만 사용하는 건 아니고 이제 도요타 같은 경우에는 앞으로 이 TNGA 플랫폼을 가지고 전차종에 다 확대해 가지고 사용을 하겠다. 뭐 거의 전차종을 다 하이브리드로 만들어 버리겠다라고 공표한 거나 다름이 없고. 네. 아무튼 플랫폼 같은 경우에는 일단 그래요. 구조적인 건 사실 너무 많이 하는 건 또 안 좋을 수도 있지만 이것도 궁금한 게 사람들이 그러면 그 프리우스와 이거와 차이점, 하이브리드 방식의 차이점. 하이브리드 방식의 차이점. 네. 그러니까 하이브리드 방식에 크게 직렬이 있고 병렬이 있고 직병렬을 혼합해가지고 사용하는 이 세 가지 방법이 있는데 크게 병렬과 직병렬의 차이인데 병렬 대 직병렬의 싸움은 곧 아이오닉 대 프리우스의 싸움, 현대 기아 대 도요타의 싸움이라고 봐도 무방해요. 근데 클래스 차이가 좀 일단 크게 나요. 그 클래스 차이는 일단 기본적으로는 축적된 데이터가 도요타가 압도적으로 어마어마하게 당연히 많겠죠. 벌써 지금 프리우스 같은 경우에는 4세대, 현대의 하이브리드 전용 모델은 아이오닉이 지금 이제 첫 번째잖아요. 1세대 모델 첫 번째고 현대가 아직 많이 뒤쳐져 있는 후발 주자다. 근데 여기서 이제 우리가 눈여겨보고 좀 이제 핵심적으로 알아야 될 부분은 그러면 현대가 이렇게 뒤늦게 뛰어든 후발주자인데 과연 얼마나 많이 따라왔느냐, 얼마나 한 세대 만에 얼마나 많은 진일보를 좀 거듭했느냐가 사실 중요한 포인트가 되겠죠. 도요타가 이제 프리우스에도 쓰고 도요타 전차종에 쓰는 하이브리드 시스템은 직병렬 방식이에요. 이 직병렬 방식은 도요타에서 처음부터 개발해가지고 사용을 한 방식이고 도요타에서 모든 라이센스를 가지고 있어요. 특허를 걸어서. 네, 특허를 걸어서 모든 라이센스를 가지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다른 회사는 못 써요. 근데 물론 쓰고 싶으면은 로열티를 내고 쓸 수 있어요. 로열티를 내고 쓸 수 있는데 로열티를 내고 쓰는 회사가 그럼 있냐? 있어요. 있죠. 네. 혼다도 로열티를 내고 일부 차종에 쓰고요. 그리고 BMW도 일부 차종에 로열티를 이제 도요타에 내고 사용을 해요. 직병렬 방식을. 직병렬 방식이 뭐냐면 하이브리드라는 거는 기본적으로 모터도 있고 모터로 인한 전기 구동이 가능하고
그렇죠. 그리고 엔진 내연기관이 있기 때문에 엔진으로도 구동이 가능하고 네. 이 두 가지를 짬뽕으로 쓴다라고 해가지고 하이브리드라고 하잖아요. 그런데 이제 그 방식의 차이가 있는 거죠. 직병렬 방식은 뭐냐? 간단하게 쉽게 얘기해가지고 모터를 두 개를 써요. 직병렬 방식은 모터를 두 개를 쓰는데 모터 두 개를 어떻게 쓰냐면 한 가지는 구동에만 신경을 쓰고 하나에는 배터리를 다시 충전시키는 데만 신경을 쓰고 그래서 두 개가 들어가기 때문에 이제 직병렬 방식이라고 하나는 직렬로 연결되고 하나는 병렬로 연결되고 그래서 직병렬 방식 두 가지 타입을 쓰고 이게 도요타가 가지고 있는 특허 내용이에요. 자 그렇다라고 하면은 현대에는 어떻게 했느냐 자기네만의 현대만의 병렬 방식을 만들었어요. 자기네만의 병렬 방식을 만든 그 시스템이 지금 이 아이오닉에도 들어가 있고 그쵸? 자 그러면은 병렬 방식은 뭐냐 간단해요. 모터가 하나예요. 엔진도 하나고 그래서 엔진룸을 딱 까보면은 맨 왼쪽에 엔진이 있고요 그리고 그 다음에 모터가 있어요. 그 다음에 얘는 특이하게 DCT 6단 DCT 미션이 들어가 있어요. 이 현대의 듀얼 클러치 미션에 저는 되게 안 좋은 기억을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전에 투싼을 탔잖아요. 네, 그때 많이 투싼 리뷰할 때도 제가 엄청 뭐라 그랬잖아요. 저속에서 뭐 꿀렁거리고 뭐하고 뭐 안 좋다고 어쨌든 그런 문제가 또 있지 않을까 했는데 이게 어쨌든 결과적으로 문제가 없어요. 결과적으로 투싼에 있던 문제들은 상당 부분 없어졌는데 아무리 생각을 해봐도 얘는 하이브리드이기 때문에 모터가 있잖아요. 그렇죠. 네, 모터가 있기 때문에 처음 출발할 때 모터가 좀 그 엔진이 가지고 있는 저속 초반 토크가 좀 잘 안 나오는 부분 그 토크를 어느 정도 좀 모터가 같이 보상을 해주기 때문에 토크를 제대로 좀 받아들이지 못해서 생기는 꿀렁거림, 울컥거림이 없어지지 않았을까 생각이 드는 게 첫 번째고 두 번째, 많은 분들이 좀 궁금해 하시는 것 같은데 7단 미션 듀얼 클러치를 쓰다가 왜 이 차에 굳이 6단으로 바꿨냐 라고 질문들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근데 이거는 추정이에요. 추정인데 엔진을 까보고 아래서 내려가서 또 하체에서 보고 하면은 지금 엔진하고 모터하고 미션이 일자로 연결돼 있다 그랬잖아요. 진짜 그 공간이 어마어마하게 빡빡하게 들어가 있어요. 아 엔진룸 보면? 네. 어쩔 수 없이 엔진룸의 공간 때문에 7단에서 6단으로 내린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작은 차체에 무게도 좀 줄여야 되고 최대한 그리고 작은 엔진룸에 모든 거를 다 쑤셔 넣으려고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된 게 아닐까. 일리가 있네 들어보니까. 네. 근데 말 그대로 6단으로 했을 때 투싼의 그런 이질감과 안 좋은 기억들이 없다면은 괜찮은 선택이었다고 봐도 되지 않을까요? 그래서 네. 미션은 결론적으로 칭찬이에요. 아 지금 칭찬? 네 미션은 결론적으로 칭찬. 그러면은 결과론적으로 보자고요. 결과론적으로 봤을 때 도요타의 하이브리드는 달리고 있어요. 네. 달리고 있고 모터도 들어오고 엔진도 들어왔어. 그러면은 모터 출력도 돌고 엔진 출력도 돌아. 그렇죠. 그러면서도 회생제동을 할 수 있는 모터는 충전을 계속 해주고 있는 거예요. 네. 네. 그게 같이 돼요. 그게 도요타 직병렬 방식의 최고 장점인 거죠. 병렬 타입 같은 경우에 장점으로 꼽는다라고 하면은 아까 이제 얘기했던 탄순하다. 그래서 무게가 가볍다. 메인터넌스가 쉽다는 거는 좀 일리가 있는 것 같아요. 일리는 있는데 네. 그렇다고 직병렬에 비해서 메인터넌스가 월등히 뛰어나다라는 데이터는 찾을 수가 없다. 자 그러면은 병렬의 단점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병렬의 단점은 뭐 똑같이 그 맥락이에요. 얘는 모터 하나로 가기 때문에 구동을 보내고 있을 때는 충전을 못해요. 충전을 하고 있을 때는 구동을 못하고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결과적으로 어떻게 되느냐 직병렬 방식의 비해서 충전하는 양이 그만큼 줄어들 수밖에 없어요. 그럼 고로 연비가 안 좋다. 고로 연비가 안 좋다는 이제 언제 발생이 되느냐? 네. 이제 결국 배터리가 다 떨어졌을 때. 네. 이게 포인트예요. 네. 배터리가 둘 다 어느 정도 좀 여유가 많이 남아 있는 상태에서 주행을 한다라고 네. 하면은 직병렬과 병렬의 연비 차이가 크게 나질 않아요. 그런데 관건은 직병렬 방식은 배터리가 많이 남아있는 상태로 오랫동안 그거를 유지하면서 계속 갈 수 있다는 거고 병렬은
직병렬과 똑같은 상태의 조건에 딱 갖다 놨을 때 배터리가 직병렬보다는 많이 소모되기 때문에 직병렬보다는 현대 아이오닉이 배터리가 소모되는 시점이 훨씬 더 빨리 오겠죠. 그럼 결국 그때가 되면은 그때부터는 연비 차이는 이렇게 벌어지겠죠. 도요타가 15년 전에 병렬 시스템을 개발을 하다가 포기를 하고 직병렬로 돌렸다 그랬잖아요, 눈을. 그 가장 큰 허들이 뭐였냐면 병렬 시스템은 엔진이랑 모터랑 변속기랑 이렇게 있으면은 엔진이 이제 모터로만 가다가 엔진을 이렇게 딱 붙이잖아요. 네, 클러치로. 엔진을 붙이는데 그 클러치가 사실 굉장히 큰 허들이었단 말이에요. 아, 그 기술? 그 기술. 그 기술이 사실 굉장히 큰 문제였고 결국에는 그거를 극복하지 못했어요. 달리다가 모터로만 가다가 좀 힘이 필요할 때 이렇게 왕 밟으면은 엔진이 딱 붙어야 되는데 그 엔진이 붙을 때 이걸 얼마나 자연스럽게 붙여주느냐. 그 세팅을 찾지 못했구나. 그 세팅이 제가 찾아본 자료로 뭐 기준을 본다면은 그 시간을 1초 이내로 단축할 수가 없었대요. 그런데 현대는 그거를 어느 정도 이제 극복을 해서 사실 병렬 타입의 하이브리드를 이제 그 클러치 팩을 이용한 병렬 하이브리드를 만들어낸 거죠. 자, 그런데 칭찬할 만한 거 아니에요? 칭찬할 만한 거죠. 네. 그런데 이제 감독님이 방금 이제 말씀하신 게 그래서 실제 주행하면서의 느낌은 어떠냐? 네. 라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이게 일반 차량들만 계속 운전하던 사람들이 느끼기에는 그래도 아직은 이질감이 있어요. 그럼 어떤 이질감이 있어요? 그 이질감이라는 게 반응이 민감하지 않다? 아직도 좀 느리다? 사실 그 하이브리드 시스템의 이질감이라고 할 수 있는 게 몇 가지가 있는데요. 자, 보세요. 네. 가만히 있다가 출발을 해요. 그러면 일단 전기 모드로만 가다가 바로 들어오죠. 네, 이런 식으로 엔진이 딱 붙잖아요. 네. 이게 클러치 팩이 지금 붙여주는 거예요. 네. 클러치 팩이 붙여주는 건데 이거를 사실 가면서 좀 또 가속을 할 때, 항속을 할 때, 또 섰다가 출발할 때 계속 붙였다 떨어졌다를 미친 듯이 반복을 한단 말이죠. 여기서 느껴지는 이질감인데 물론 병렬 방식의 클러치팩의 기술을 많이 발전을 시켜서 이 정도까지의 기술을 뭐 만들었다라는 거는 뭐 대단하다고 생각을 해요. 도요타도 포기했던 거를 어쨌든 이뤄냈으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일반 우리가 주행하고 다니는 차종들에 비하면 분명히 이질감이 느껴지는 거는 사실이에요. 그리고 이 이질감이 사실 뭐 적응을 할 수 있을지는 잘 모르겠어요. 저는 아직까지는 적응은 안 돼요. 그리고 이제 또 한 가지의 큰 이질감으로 느껴질 수 있는 거는 브레이크인데 2차 감독님도 몰아보셨잖아요. 브레이크 밟으면 좀 느낌 이상하지 않아요? 좀 더 예민하게 반응한다? 난 그렇게 느꼈어요. 네, 저속인데도 굳이 이렇게 예민하게 반응할 필요 없는데 너무 이렇게 꽂힌다라는 느낌? 그게 왜 그런 거냐면 이 하이브리드 시스템의 브레이크는 이 페달의 입력을 전기가 받아요. 그렇죠. 네. 근데 일반 차들은 어떤 줄 아세요? 유압으로 밀잖아요. 전자식으로 제어를 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유압 라인으로 미는 것보다는 발로 컨트롤하기가 더 힘든 거예요. 완벽하게 전자식으로 반응하고 안에서 지금 이거를 다시 밀어주는 게 뭔지는 모르겠어요. 그리고 여기서 프리우스보다 아이오닉이 좀 떨어지는 게 한 가지 있어요. 달리다가 브레이크를 딱 밟으면 모터가 회생제동하는 걸로 싹 바뀌면서 그렇죠. 이제 제동을 쑥 당길 거 아니에요. 그런데 잠깐 밟았다가 떼고 또 잠깐 밟았다가 뗐을 때 프리우스에서는 이런 걸 전혀 못 느꼈었거든요. 전혀 못 느꼈는데 얘는 뭐가 있냐면은 프리우스는 브레이크에서 발을 딱 떼는 순간 진짜 그냥 일반 차량들 브레이크에서 발을 뗀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완벽하게 회생제동이 걸려 있었다라는 거 느낌도 들지 않을 정도로 그냥 싹 풀려요.
그런데 얘는 반응이 조금 느려요. 그래서 브레이크에서 발을 딱 떼도 회생제동이 한 0.5초에서 1초 정도는 좀 늦게 떨어지는 느낌? 아무래도 모터 하나가 구동도 하랴 회생제동도 하랴 막 혼자 난리를 치고 있으니까 버벅거리는 게 생길 수밖에 없지 않을까. 그렇죠. 아니 근데 여기서 저도 이게 궁금해가지고 브레이크 세팅이 왜 이렇게 느낌이 다른가 해서 알아봤더니 아는 내용일 수도 있지만 세팅을 이렇게 한다 그러더라고. 일반 우리가 유압으로 밟는 브레이크 똑같은 힘으로 100으로 밟았을 때 느끼는 100을 얘네는 이제 회생제동을 하면 또 제동도 같이 영향을 주잖아요. 그렇죠. 네. 그거를 염두해 가지고 일반 브레이크 값을 한 70으로만 세팅을 한대요. 네. 그래서 그 회생제동하고 값이 똑같이 이제 100으로 만들기 위해서. 네. 그래서 그게 근데 아주 아직은 이거랑 좀 다르기 때문에 좀 느낌이 다를 거라는 말을 듣긴 들었어요. 여기에 익숙해지면 또 이게 나쁘지 않다는 기분을 느낄 수도 있는 또 상황이 될 수 있지 않을까. 하여튼 나는 이걸 불편하다고 느껴지지 않으니까. 처음 탔을 때. 네, 이거 와 그냥 난 다르구나라고 이제 개념이 잡히니까 이게 네. 사람이 네. 나랑 다른 사람 보고 다르다라고 네. 느낄 수도 있고 이상하다고 네. 느낄 수도 있다고 나는 그렇게 보여지거든요. 저는 왜 그러냐면은 뭐 저는 사실 차 타면서 브레이크 밟는 거에 되게 많은 신경을 써요. 내가 편하게 다니고 싶을 때 그리고 옆에 사람이 타 있을 때 특히나 뒷자리에 또 손님이 타 있을 때 딱 진짜 처음에 브레이크에 발을 댄 느낌조차도 안 들 정도로 부드럽게 딱 달리다가 완벽하게 정차하는까지의 과정이 그렇게 할 수 있는 상황이 얘는 안 되는 것 같아서 저는 그게 자꾸 불편하다라고 느껴지는 부분인 것 같아요. 그런데 한 가지 좋게 보고 싶은 거는 이제 가능성을 본 것 같아요. 또 현대가 듀얼 클러치 미션과 이런 또 클러치를 넣고 뭐 이렇게 여러 가지를 잘 융합을 한 이 병렬 하이브리드 시스템이 계속 얘도 어쨌든 진보를 하겠죠. 얘도 계속 진보에 진보를 거듭하다 보면 또 다른 좀 가능성이 생기지 않을까. 직병렬에 좀 대항할 수 있는. 근데 여기서 또 저도 한마디 거들자면 네. 아까 나한테도 또 그랬잖아. 결국에는 그래도 1,000만 원 이상 싼 게 아이오닉이고 네, 또 마켓 그리고 메인터너스에서도 유리한 게 아이오닉이니까 정비소가 많고 싸고 네. 일본 차는 아무래도 비싸잖아. 우리나라 네. 비싸게 받아먹으니까 네. 부품값이야 뭐 별개로 치더라도 그런 것까지 감안해서 사시는 분들이 고려하면 되지 않을까. 네. 그것도 되게 중요하잖아요 어떻게 보면. 되게 중요하죠. 메인터넌스 얘기를 하면은 사실 하이브리드 차량의 가장 중요한 게 어쩌면은 배터리란 말이죠. 네. 현대가 굉장히 지금 잘하고 있는 게 하나 있어요. 이 차 배터리가 네. 10년에 20만 킬로미터까지 보증이 돼요. 그리고 그 보증하는 기준이 배터리 열화도라 그러죠. 아, 열화도. 그 열화도가 70%. 그러니까 원래 100% 열화도가 100%다라고 하면은 열화도가 70% 밑으로 떨어지면 그게 보증하는 기준이 돼요. 사실 제가 봤을 때는 굉장히 괜찮은 거거든요. 10년에 20만 킬로를 보증하는데 열화도가 70% 밑으로만 떨어지면 보증이 돼. 제가 봤을 때 이거는 현대가 굉장히 잘하고 있는 거다. 하지만 이렇게 굉장히 잘하고 있는 와중에 한 가지 좀 깨는 게 하나 있어요. 얼마 전에 계속 광고를 하더라고. 평생 무상 보증 배터리. 저도 봤어요. 그런데 중요한 게 있어요. 평생 보증에는 열화도 70% 밑 그 조건은 없어요. 뭐 기준으로 평생 보증하는 줄 알아요? 몰라요. 열화도가 70% 밑으로 떨어지는 거는 고장으로 안 보고 그 외의 고장. 아, 열화도 항목이 아예 없어진 거구나. 네, 평생 보증에서는 그건 빠져요. 아, 10년 이후부터는 빠지는 거예요? 그렇죠. 어쨌든 근데 배터리를 생각할 때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는 열화도잖아요. 네. 얘가 수명이 짧아지는 거니까. 네. 그 부분을 쏙 빼놓고 평생 보증을 해준다? 나는 그런 마케팅은 도대체 뭐하러 해가지고 나중에 괜히 뭐 뒤통수 맞은 것 같은 느낌을 줄 수 있는 말인데 뭐 그런 말들을 뭐하러 굳이 써가지고 마케팅을 하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건 좀 아쉬워요. 얘의 또 최고 장점이 있어요. 뭐요? 세제 혜택. 이거? 취등록세를 만들었잖아요. 하이브리드요? 네. 아, 그래요? 네. 그것도 최고의 장점이에요. 그건 몰랐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뭐 이제 또 프리우스도 마찬가지고 얘도 마찬가지고 둘 다 적용되는 얘기인데, 아무리 해도 감독님 밖에서 추운 날씨에 카메라 써보시면 배터리 어떤지 알잖아요. 그렇죠. 완전 조류되죠. 네, 완전 조류되듯이 얘도 하이브리드나 전기차들도 다 그 날씨의 영향을 좀 많이 받는 것 같아요. 아, 그 얘기도 잠깐 해요. 어떤가요? 연비. 겨울철 우리가 요거 사실 엔진 개입이 너무 많고 거의 뭐 엔진차 같은 느낌이 많이 들었잖아요. 보여드릴까요? 출발하기 전에 리셋하고 출발했거든요. 그냥 탄력 주행 한 반 정도, 그리고 이제 가다서다를 반복하는 시내 주행을 한 반 정도 했는데 평균 연비는 13.5 나왔어요. 물론 안 좋은 조건을 지금 다 갖추긴 했어요. 네. 지금 보시면 알겠지만 밖에 영하 9도고요. 저희 안에 습기 차가지고 에어컨도 켜고 있었고 엉덩이 열선도 조금 키고 다녔어요. 이런 모든 조건임을 감안했을 때 평균력이 13.5가 나왔고, 고속주행을 많이 하면은 순간적으로 아까 말했듯이 배터리가 다 닳기 전에, 배터리가 다 닳기 전에는 아이오닉 연비가 프리우스보다 더 잘 나와요. 고속주행을 많이 하면? 아이오닉이 프리우스보다 더 높은 속도에서까지의 EV 모드를 허용해줘요. 이해됐어요? 예. 네. 보니까 한 8, 90까지 허용을 해준다 그러는데? 아니요, 얘 막 120, 130에서도 EV로 한참 가더라고. 아, 진짜요? 프리우스는 안 돼요. 아니, 나는 그게 궁금해. 지금도 이 배터리가 대부분 다 재생을 못 한다 그러더라고요. 재활용을. 하이브리드의 앞으로의 미래는 어떨까? 아니, 감독님이야말로 가볍게 대답해봐요, 한번. 네. 감독님 같으면 하이브리드 탈 거예요? 3,100만 원 주고? 이 차 탈래요? 그래도, 아니, 3,100만 원까지는 오바죠. 사실, 얘는 어쨌든 가솔린이 들어가잖아요. 네. 그리고 또, 이 차가 지금도 엔진 시동 걸려니까 어떤지 딱. 네. 이거 GDI 엔진이라가지고, 직분사 엔진의 진동과 소음이 꽤 많이 들어와요. 그러니까 프리우스보다 아쉬운 부분 중 하나예요. 네. 네. 프리우스는 직분사 엔진이 아니어가지고 엔진이 시동이 걸려도 굉장히 부드럽거든요. 굉장히 조용하고. 그리고 정말 달리다가 노면 소음이 많이 올라오는 상태에서 시동이 걸리잖아요. 걸린지도 몰라요. 진짜로 나 프리우스 탈 때, 4세대 탈 때 이거 걸린 거야 안 걸린 거야를 계기판 보면서 계속 확인했다니까. 그 정도로 부드러워요. 결과적으로 와닿는 이 진동과 소음은 디젤과 뭐 크게 다른 거를 못 느끼겠다라는 얘기인 거고. 그러면은 그렇게 효율을 중시하고 뭘 하고 한다라고 했을 때 어차피 경유가 연료값도 더 싸잖아요. 그러면 그냥 속 편하게 편하게 디젤 차를 타는 게 맞지 않나. 사실 우리나라 이거랑 비교할 만한 게 없어요. 네, 없잖아요. 뭐 소울도 나오고 SM3도 나오고. 아, 어디 SM3 같은 걸 갖다 붙여요. 비교도 안 되지. 그래도 아니 저는 하여튼 그래도 뭐 저 같은 분들 이렇게 안 쏘시고 운전하면서 그냥 뭐 잡생각하고 뭐 그런 분들은 조금 그래도 신선한 맛에는 한번 시승은 해보시고 선택하기에는 괜찮은 차인 것 같고. 한 번씩 시승해보시는 거는 좀 추천드리고 싶어요. 감독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시승하면 좋을 것 같아요. 현대차 매장 가가지고 시승하시면 되고요. 왜요? 롯데렌트카에서 시승해야죠. 그러니까 쿠폰 받아가지고. 롯데렌트카. 자막 깔아주세요. 자막 깔아주세요. 네. R13497. 네. 나 아직도 기억하고 있어. 자, 저희는 아이오닉 일렉트릭으로 차를 갈아탔습니다. 왜 이렇게 또 공손해졌어요? 아까는 그렇게 또 아이오닉을 못 잡아먹어서 한다 그랬더니. 아니, 감독님이 마지막에 막 너무 불쌍하다고 계속 그래가지고. 네. 생각해보니까 내가 너무 했나 싶기도 하고. 아, 너무 하진 않았어. 본인 내가 곰곰이 또 생각해봤어, 우리. 이거는 성향 차이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어. 아까 같은 또 아이오닉의 또 이렇게 그런 정숙함과 편안함과 조금이라도 높은 연비 그런 거가 좀 나한테 메리트로 다가온 것 같더라고요.
근데 운전할 때는 또 완전히 스타일이 나랑 다르니까. 그렇죠. 이런 사람한테는 이런 차가 좋을 리 만무할 것 같다는 생각은 했어요. 전기차도 존나 까요 빨리. 아 존나 깔까요? 네. 일단 시동을 걸게요. 네. 시동을 딱 걸면 네. 아 켜졌어요. 전기만 진짜 아 100% 전기. 네 100% 전기. 자 전기차는 일단 기본적으로 다 똑같은데 일단 기어 노브가 다르죠? 네 이건 왜 다른 거예요? 이거요? 네 이게 다른 이유는 딱히 이렇게 달라야 될 이유는 없어요. 전기차라고 해서 어차피 다 뭐 어차피 다 전기 방식인데. 자 급가속을 때리면 사실 급가속이었는지 좀 의문이 들리는데 급가속이었어요. 아 급가속이었어요. 네. 그러니까 이 아이오닉 일렉트릭은 어디까지나 진짜 시내에서 네. 왔다 갔다 그냥 편하게 탈 수 있는 네. 그런 전기차 정도로 마실용으로 생각을 해야지. 네. 요즘에 테슬라 때문에 전기차의 그 가속력에 대한 이슈가 굉장히 좀 높단 말이에요. 그렇죠. 네. 걔는 뭐 제로백이 4초대로 나오니까. 아 걔는 뭐 2초대 나오는 거. 아 2초대도 있나? 사실 48보다 더 빠르네요. 네네네. 나 대신에 네. 제로백만이에요. 아 그 이상은 없고. 아 그 이상 올라가면은 이제 바로 따이고. 뭐 한 제로백 정도 수준까지는 어지간한 슈퍼카들과 지금 다 어깨를 나란히 하는 수준까지 올라와 있죠. 모터 자체가 초반 토크가 어마어마하게 그쵸. 많이 나오기 때문이에요. 지금 사면은 굉장히 그래도 좀 살만한 메리트가 있는 차인 것 같아요. 지금 사면 지원 네, 왜냐면은 정부 지원금 때문인데 이 차가 지금 4,400만 원짜리예요. 굉장히 비싼 차인데 실제 구매할 수 있는 게 2,000만 원 초반까지도 떨어져요. 그런데 이게 재밌는 거는 앞으로 가면 갈수록 계속 줄여나갈 예정이래요. 네, 세제 때문에 가면 갈수록 계속해서 줄여나갈 계획이고 전 세계적인 그런 데이터로 봤을 때도 우리나라만큼 이렇게 말도 안 되게 지원하는 나라는 없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한 가지 굉장히 좀 획기적인 게 있더라고요. 여기 보면은 EV를 눌러요. 충전소 검색. 여기 지금 바로 가운데 있죠. 이거를 탁 누르면 다 떠요. 우리는 어디로 가요 그럼? 우리는 급속으로 때려야 되니까 성남시청 전기차 충전소로 갈 거예요. 여기서 1.9km 남아 있거든요. 이 차에 재밌는 기능이 하나 있어요. 이거 뭐게요? 핸들 옆에 달려 있는 거? 페들 시프트는 아닐 텐데. 이 차 전기차니까 네. 기어도 없는데 페들 시프트가 네. 어디 있겠어요? 근데 저 지금 보세요. 브레이크 안 밟아요. 딸깍. 딸깍. 회생제동. 네. 단계. 네. 이게 회생제동을 좀 빡시게 좀 더 부하를 많이 걸어주는 옵션을 패들시프트로 계속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달리다가 감속을 하잖아요. 달리다가 이제 감속을 할 일이 있으면은 이거를 사람들이 이제 핸들에서 패들시프트로 적극적으로 만지면서 더 적극적으로 많이 충전을 하라고 엔진브레이크 개념으로 속도도 줄일 겸 좀 더 많은 부하를 걸어서 그 짧은 시간이라도 더 많은 에너지를 좀 더 빨아 당기기 위해서 요거를 사용을 하라고 이렇게 친절하게 핸들에다가 만들어 놓은 거죠. 일반적으로 내연기관 차는 고속주행, 항속주행을 하게 되면 연비가 어떻다? 개 좋아지죠. 개 좋아지죠. 네. 전기차는 거꾸로, 하이브리드도 거꾸로. 이유가 뭐겠어요? 전기를 많이 먹으니까, 전기를 무조건 써야 되니까. 쓰기만 해야 되니까. 회생제동을 할 타이밍이 필요한 거죠. 네. 전기차도 마찬가지고 하이브리드 차도 마찬가지인데 하이브리드는 그나마 엔진이라도 있잖아요. 그렇죠. 네. 얘는 엔진도 없이 100% 전기다 보니까 완벽하게 계속 항속주행만 하게 된다 라고 하면은 주행 가는 거리는 가면 갈수록 더 떨어진다는 거. 물론 악셀을 안 밟고 있으면은 모터가 안 돌기 때문에 뭐 전기를 좀 덜 먹겠지만 어쨌든 먹기는 계속 먹고 있는 거예요. 자 아까 우리가 타봤던 아이오닉 하이브리드는 뒤에가 멀티링크예요. 멀티링크를 넣은 이유야 뭐 당연하잖아요. 멀티링크가 더 좋잖아요. 도전빈보다는. 자 그런데 이 차에는 멀티링크가 안 들어가 있어요.
그냥 하차편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멀티링크를 만들어낼 만한 공간이 전혀 없어요. 그 공간이 너무 말도 안 되게 없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토션빔을 선택을 한 것 같아요. 그리고 승차감은 하이브리드에 비해서 월등히 안 좋아요. 월등히 안 좋을 수밖에 없는 게 가뜩이나 뒤에 통통 튀는 토션빔을 갖다 넣어놨는데 뒤에가 또 무겁잖아요. 네. 아까 방지턱 넘을 때 못 느끼셨어요? 방지턱 넘을 때 통 하고 튀어요. 묵직하게 튀는 느낌이 계속 나요. 네. 아 근데 좀 아쉬운 게 배터리가 리튬이온 폴리머가 사실 좀 많이 진보된 배터리라고 하는데 쉐보레 볼트 같은 경우에 보면은 완충하면은 300km 중반 후반까지도 주행 가는 거리가 뜬다 그러더라고요. 네. 사실 그에 비하면 너무 많이 떨어지잖아요. 그렇죠. 반 정도밖에 안 되니까. 네, 반 정도밖에 안 되죠. 그 정도가 된다라고 하면 솔직히 저는 지금 당장도 메리트가 있다라고 봐요. 아, 볼트도 그렇고 이번에 상반기에 나오는 코나도 거의 볼트랑 비슷하게 간다 그러더라고요. 아 그래요? 네, 300. 아, 그러면 아이오닉도 좀 업그레이드가 돼서 나오려나? 아이오닉은 뭐, 기사는 못 봤어요. 아. 프리우스랑 뭐가 더 빠른가요? 아 프리우스랑? 네. 비슷합니다. 가속 성능. 아이오닉 하이브리드 그리고 프리우스 비슷합니다. 둘 다 10초 정도 나와요. 힘은 둘 중에 뭐가 더 좋은가요? 하이브리드하고 전기? 이 두 차종을 비교한다라고 하면 하이브리드가 압도적으로 좋습니다. 저는 솔직히 뭐 어찌 보면 아이오닉이 싫은 게 아닐 수도 있어요. 차를 네. 너무 좋아하고 달리는 걸 좋아하고 또 그 엔진 사운드를 듣는 걸 또 좋아하고 이런 사람으로서 그냥 얘네가 우리의 내연기관을 좀 위협하고 있는 그게 싫은 건 아닐까 하고 아무리 생각을 해봐도 아무튼 얘네 다 별로야. 아까 하이브리드에서는 막 느끼지 못했던 이제 이 전기 시스템의 장점이 솔직히 한 가지 계속 느껴지긴 하네요. 이 조용한 거. 솔직히 이거는 지금 서 있는데 너무 조용하니까 옆 차들에서 들려오는 이 엔진 그래. 소리들이 네. 오히려 귀에 거슬릴 정도로. 그럼 총평에서 마지막 정리를 하고 하루는 안 해요 우리? 어떻게 저희 총평 들어가기 전에 감독님이랑 저랑 주말에 저희를 정말 열렬히 항상 물심양면으로 서포트해 주시는 카룸. 그래서 지금 여주 아울렛에서 행사를 하고 있거든요. 거기를 감독님이랑 저랑 다녀왔어요. 그거 스케치 영상을 잠깐 보시고 그리고 총평으로 가시는 걸로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자, 안녕하십니까. 또치 감독님과 함께한 아이오닉 리뷰가 끝나고 이거 마무리하는 시간을 좀 가지려고 합니다. 하이브리드 자동차에 대한 리뷰를 사실 저는 처음 진행을 했고 또 전기차는 이제 또 모터라인 최초로 진행을 하게 됐는데 하면서
여러 가지 느낀 점들이 많이 있었어요. 아, 진짜 자동차 제조사들이 이렇게까지나 환경 그리고 또 미래를 내다보고 어마어마한 투자와 노력을 하고 있구나 라는 부분을 사실 가장 많이 느낄 수 있었고, 아이오닉의 경쟁차종 프리우스에 대비해서 생각을 한다라고 하면은 대략 한 1,000만 원 정도가 저렴하게 구매할 수 있고, 그리고 더 좋은 보증기간을 확보한 차량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 모든 부분들을 고려한 상태에서 하이브리드 차량이 꼭 필요하다라고 하시는 분들한테는 아이오닉이 절대 뭐 나쁜 선택이 될 것 같지는 않아요. 분명히 현대에서 도요타가 가지고 있는 직경열 구조의 하이브리드 시스템이 아무리 좋다 할지라도 그거를 또 벗어나서 그거를 많이 또 우회하는 방법들을 많은 기술들을 개발을 해서 좋은 병렬 시스템의 하이브리드 차량을 개발했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하이브리드 시스템과 또 전기차 시스템에 대해서 많이 또 공부를 하고 차를 타보고 하면서 느낀 부분인데, IAHS나 아니면 뭐 유수의 큰 기관들에서 발표하는 자료들을 보면은 2050년 정도가 되면은 이제 내연기관 판매량은 한참 줄어들고 전기차 판매량이 어마어마하게 많이 올라가는 이제 그런 그래프들을 다들 이제 예상 곡선으로 내놓는데, 그런 것들을 생각해 봤을 때 지금 자동차 제조사들이 하이브리드 자동차를 만드는데 이렇게 많은 열을 올리고 많은 투자를 하는 이유는 결국에 전기차 시장을 내다보고 미리 움직이는 포석이 아닐까. 그리고 이 하이브리드 시스템을 지금부터 차근차근 운영을 해 나가면서, 왜냐면 전기차만 지금 당장 밀어붙이기에는 충전소나 이런 인프라가, 지금도 보시다시피 인프라가 너무 부족하잖아요. 저희 건물에 또 테슬라 충전기들이 있는데 이거를 충전할 수 있는 충전기는 없어가지고 지금 성남시청까지 왔고, 성남시청에 왔는데도 저게 지금 결제가 안 돼가지고 충전을 못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많은 부분들을 생각을 했을 때 아직은 전기차는 상용화되기에는 많은 인프라가 부족하기 때문에 어쨌든 현대를 저는 응원을 하고 싶어요. 왜냐면은 BMW조차도 도요타의 라이센스 비용을 지불을 하고 직병렬 방식을 고집을 하고 있는데, 어쨌든 현대가 자체적으로 병렬 타입의 이런 기술을 개발을 해서 판매를 하고 있고, 또 그리고 그 품질이 꽤나 가격 대비 성능을 봤을 때 괜찮고 하기 때문에 현대가 이런 시스템들을 계속 나중에 갖춰 나가서 나중에 전기차 시대가 도래했을 때 그런 전기차로서 굉장히 품질이 높은 그런 차들을 꼭 현대에서도 만들어줬으면 하는 바람이 있기 때문에 저는 이 차를 사지 않겠지만 현대를 응원하겠습니다. 다음 주 방영되는 리뷰는 기아 모하비 혹은 벤츠 E43 AMG 둘 중 하나가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 리뷰도 많이 기대해 주시고 좋은 리뷰어 찾아가지고 빨리 더 좋은 영상을 많이 만들 때까지 더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모터라인 유성로였습니다. Line, the more the faster.